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해볼 컨텐츠는 벤츠 AMG C63S 쿠페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여기 보시면은 출력은 510마력에다가 중량은 1.8톤, 배기량은 4000cc 정도 되는군요. 그렇다면은 제가 경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거, AMG C63S 쿠페 얘는 왜 30만 달러지? 저 기본가가 원래 9만 달러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지? 왜 경매장이 더 비싼지 모르겠네. 9만 달러 주고 살게요. 먼저 이 차량의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스 화이트.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AMG C63S 쿠페. 먼저 저면 물어보시면은 상당히 나치해 있죠. 벤츠의 얼굴,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벤츠의 상징 삼각별, 그리고 넓적하게 생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선이 한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두 개, 그리고 위쪽에 LED 포인트, 그리고 본넷 위에 보시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쿠페 라인을 보시면은 앞쪽은 이렇게 됐다가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쭉 내려오는데 컴팩트한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휠인데요, 브레이크 보시면은 AMG 써져 있네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발판도 카본 처리, 그리고 손잡이는 크롬으로 처리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일체화된 이 라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벤츠의 쿠페 라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얘는 괜찮아요. AMG C63이니까.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납게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라인이 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뭐가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쿼드 머플러랑 디퓨저,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듈 기대각, 그렇지, 이것이 바로 AMG의 엔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10마력을 낼 수 있는 4000cc의 V8 바이터보 엔진이 달려있어요. 이번에는 트렁크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장 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제 친구가 트렁크에 숨어있어도 모를 것 같아요. 문짝이 진짜 이쁘네요. 벤츠 같은 경우는 시트 조절을 문짝에서 해요. 그리고 밑에 버튼 같은 것도 전부 다 크롬 처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스포티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뒷좌석도 있긴 해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와, 우와, 와우, 와우, 이거 장난 아니구만 이거. 먼저 핸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들죠. 두꺼워요. 통풍구 같은 경우는 원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심플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카본 처리가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은 나가보겠습니다. 밖에서 보시면은 내부가 약간 좁아 보이는 느낌. 하지만 뭐 불편한 건 없어요. 위쪽에도 뭐 버튼들이 있네. 이 차의 제어 같은 경우는 제로백 3.8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309km. 진짜로 3초 걸린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1, 2, 3. 아, 3초 안에 100 못 찍었죠. 지금 오시면 100km 돌파, 오케이. 그리고 140km 돌파, 150km 돌파. 직진 성능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무섭도록 빠른 건 아니에요. 290km 돌파. 처음에는 살짝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295km 돌파.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속도 살짝 줄여서 오른쪽, 뭐 그냥 잘 돌아가요. 뭐 안 돌아가는 거 없는데.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그냥 뭐 괜찮아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 방식 기본적으로 후륜으로 되어 있지만 사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엔진 5.2L 엔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트윈터보 풀업,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없애줄게요.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 풀업, 뒷타이어 폭 풀업.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크롬 휠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앞쪽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뒤쪽 휠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차동 풀업.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업, 그리고 뒤쪽 안티로바 풀업. 그 다음에 CC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흡기 풀업, 연료 풀업, 저마장치 풀업, 배기 풀업, 밸브 풀업, 배기량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플라이휠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1.8톤에서 1.4톤으로, 출력이 5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이브 클릭. 와, 성능 보시면요 완전 달라졌어요. 제로백이 1.6초에다가 최고속도 391km. 이거는 거의 슈퍼카죠? 기어빌로 한번 만져볼게요. 대충 바꿔줬습니다. 제로백이 1.5초. 제가 주행 성능을 다시 볼 건데요, 1.5초 안에 100km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1, 2.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아,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250km 돌파. 와, 터널 빠져나가기 전에 300km 돌파. 진짜 빠르죠. 이게 게임이라서 체감이 별로 안 갔는데 실제로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340km 돌파. 자, 공항 레이스 갑니다. PVP 4대열 전부 다 들어오세요. 넥서스, RCF, M5, RS7 2대, 그리고 스팅어 2대. 아, 이거 할만해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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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RS7 팀 바로 옆에 있죠? 아, 몸통 박치게 하지마, 몸통 박치게 하지 말고. 나이스샷! 1등! 1등! 그렇지! 아무도 저를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손쉽다 이거. 이번에는 제가 시민차랑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보시면은 사라졌다. 뭐였지? 이번에는 제가 시민차를 한번 때려볼게요. 하이어! 엠마! 엠마! 다시 한번 더 준비하시고 엠마! 엠마! 오케이! 이렇게 거대한 트럭도 제가 밀 수가 있는 거죠. 준비하시고
엄마, 오케이, 굿. 이번엔 도심 속에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PVP, 내 대열 전부 다 들어오세요. 보시면은, 페라리 599XX, 코닉세그 제스코, 아폴로, 599, 아제라, 우라칸. 이야, 아주 작정하고 나왔구만, 어? 스타트! 스타트! 가봅시다. 제가 직진 코스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 차량들은 하이퍼카고 가격대부터 달라요. 뭐, 특별히 문제 없어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꼴찌인 것만 빼면요. 이게 핸들이 살짝 안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는 뭐 튜닝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드리프트를 섰거나 어떻게든 해결은 될 겁니다. 나오세요! 아이쿠! 꼴찌는 아니고요. 제가 코닉세그는 이겼어요. 나이스 샷! 이번에는 제가 드리프트를 해볼 거거든요. 먼저 드리프트 튜닝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리프트 튜닝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드리프트! 아, 잘 오고 있어요. 나이스 샷! 옆으로 레이스 킬! 드리프트! 아하!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나의 실력이. 좀만 더 가면 돼요, 좀만 더. 거의 다 깼어. 나이스! 좀만 더 힘을 내! 잘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속도 좀 높인 다음에 원돌이 스타트! 원돌이 스타트! 원돌이 스타트! 너무 멀어졌죠? 살짝 거리 두고 원돌이 스타트! 이번에는 랠리카 튜닝으로 바꿔줄게요. 아우디 RS6, 렉서스 IS, 스팅어, AMG C63, M5.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타트! 오, 내가 맨 앞에 있었는데? 왼쪽. 이번 거는 오프로드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오세요, 조심해서. 와, 가속 좋네요, 저거. 아, 나랑 똑같은 차구나. 오케이. 속도 줄여서, 이렇게. 속도 안 줄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잘 오세요. 살살 달리세요, 살살. 세게 달리면은 멀미가 난다고요? 박치기. 아니, 스팅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저거 도대체? 아, 나 조선의 파나메라. 정말 강력한 걸? 아이, 아무렇지도 않죠. 왼쪽 속도 살짝 줄여서 벽에 닿지 말고. 안 돼! 아, 체크포인트를 제가 놓치고 말았어요. 아, 실수만 안 했으면은. 아, 이거 1등인데 원래. 이번에는 드래그 튜닝을 하고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이번에는 M5, 스팅어, C63, C63, 렉서스. 아, 이번 판도 제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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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스타트 제가 빨랐죠? 이거는 그리고 진짜 조심하면서 달려야 되는 게 앞에 그 휘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감속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속도 안 줄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지도 보면서 잘 가야 돼요. 지금 제 앞에 차 한 대 있는데 저 차가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저희도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달려야 됩니다. 나 이제 오른쪽으로 코스를 옮겨서 여기 달릴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나니?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날아간다니까 저러다가. 나이샷. 뭐야, 안 날아갔어? 에? 1등은 렉서스, 2등은 AMG C63.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타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